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실 거고요. 그리고 내일 장에서 또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 되는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다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보합권역에서 일단 코스피를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 0.5% 상승 마감을 했고요. 환율이 1203원 가리키면서 환율이 지금 안정권역으로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라 좀 보실 수 있겠고.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오늘 삼성전자 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이슈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17년도 2월 달에 구속을 또 했었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과거를 바탕으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클로로킨이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치료제나 또는 다른 백신 관련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이게 6월 11일 날.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크게 방향성을 바꾸긴 상당히 어려운 이번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리를 또 결정할 수 있는데요. 또 특히 6월 달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이 경제 전망을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 번씩 씨알데기 없는 얘기가 좀 붙을 때가 있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눈치 없이 한 번씩 던질 때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9월 6월 9일에서 6월 10일 그때 또 얘기를 한다.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상당히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고, 결국 이제 6월 9일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화요일 장 끝나고 밤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장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좋은 뉘앙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미리 판단하고 좀볼 필요가 있다. 뭐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지금 신고가를 갔어요. 지금 이렇게 뭐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 먼저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8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여기 요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을 꼭 하시고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2월 17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도 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호텔신라가 좀 움직입니다. 참 주식시장이 참 웃깁니다. 이 주식시장이 보면 뭐랄까요, 좀 냉정하기도 상당히 냉정합니다. 돈 앞에 돈은 상당히 냉정해요. 돈의 흐름은 거짓말 못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흐름이 곧장곧장 나타나는데, 이정 부회장이 구속되자마자 이제 상승했던 것이 호텔신라. 그리고 또 많이 올랐던 것이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이지만 이제 홍라인 관련주. 이정 부회장 엄마 그쪽 라인에서 이제 우리가 JTBC, 제이콘텐트리, 그 중앙일보사 쪽이죠. 그래서 그쪽이 또 상당 부분 또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 뭐였냐? 그래 또 휘닉스 소재. 이쪽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주가를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그럼 빠진 데는 어디였냐? 빠진 데는 일단 삼성물산이 좀 빠졌어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런 쪽이 좀 빠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이런 쪽이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분 구조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기본 지식을 보유하고 우리 안에 내용 주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구속이 되었을 때에 대한 상황, 그리고 이제 기각이 되었을 때 상황인데,
뭐 방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다만 호텔 신라 같은 경우 2017년 2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2월 17일에 이제 구속이 됐고요. 2월 달 주가 추이 잠깐 보면, 자 2월 17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왔죠.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 구속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상당히 됐고, 그 다음 날도 또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우상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올랐어요, 사실. 꾸준하게 이제 오르면서, 거기가 거의 뭐 바닥권이요. 2월 달이면 거의 바닥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됐던 거니까, 상당히 상승을 좀 붙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호텔 신라에 대한 지분 구조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가, 지분이 어디 갔냐. 삼성생명보험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 요게 이부진 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 중일 때 이쪽으로 좀 더 뭔가에 대한 지위가 쏠리지 않겠느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이 2017년도 2월 17일 날, 이때로 이제 근처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요거 그때 주가 빠졌어요. 오히려. 빠졌고, 요거에 대한 지분 구조를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보시면, 일단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나오는 게 이제 삼성물산이 나오죠. 삼성물산이. 우리가 삼성물산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2월 17일에 빠졌습니다. 그때 구속이 되고 곧장 주가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분 구조들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17%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이 개편되면서 이제 금융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삼성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가지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금융사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삼성생명을 금융사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분리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주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지금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결국 삼성물산의 삼성생명 같은 경우 이정부에는 직접적인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빠졌다는 거죠. 자, 그럼 삼성전자를 잠깐 보시면,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2월 17일 날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보면 1.2% 정도, 장중 1.2%인데 뭐 이 정도야 뭐 빠졌다고 얘기하긴 뭐하죠. 뭐 합니다. 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느냐.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간접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시장은 인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휘닉스 소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 2월 17일 날 보면 급등했습니다. 이때 17%가 떴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 보면 홍석규 씨 아시죠? 그리고 홍정화 씨, 우리 BGF 리테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 없었죠. 이때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광, 자 보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광교 보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어요. 호텔 신라를 다시 한번 볼게요. 호텔 신라.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로 2월 17일에 지분이 그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생겼었는데, 제이콘텐트리가요. 이제 착각했습니다.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 2월 17일날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제이콘텐트리 왜 올랐느냐? 결국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도 중앙일보사라는 거죠. 왜 중앙일보사가 오르느냐? 결국 이제 홍라이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하고 홍라이 씨 슬하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있고 이부진 씨도 있고 이선 씨도 있고 뭐 이래 되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부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이건희 회장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득권이 쏠리게 될 것이다. 그래, 이 홍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일보사죠. 이쪽을 통해가지고 이슈가 될 것이다. 이쪽이 좀 더 기득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시장은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더 올랐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구속이냐 기각이냐의 갈림길에서 되고 난 다음에 곧장 주가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런 영향이 없느냐.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2월 17일 날 주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왜 이 기업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인해 가지고 이슈가 됐던 거고 그 사유가 발생했던 부분이지만,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또 생기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당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장 폐지 안 당한다. 자, 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개인주주들에 대해서 권리를 상당 부분 심어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호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 보호 조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보시면 상당 부분 거래 정지 기간이 길었어요. 그동안 이제 감자도 900%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장 폐지가 안 당했느냐? 왜 제도 개선만 좀 개선 기간을 부여해줬다는 거죠. 야, 왜? 개인 투자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파장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가 된다면 과연 우리가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바라볼 것인가? 저런 기업도 상장 폐지되는데 하물며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은 이렇게 된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롱티슈진도 지금 거래정지는 돼 있지만 상장 폐지가 당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쉽게 상장 폐지를 시키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부분과는 거리가 멀다. 영향을 저는 제한적으로 받을 것이다. 거의 안 받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2월 달에도 그런 뉴스가 한번 있었었는데, 그에 따라서 주가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슈로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 이슈 보시면, 자, 클로로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히드록시 클로로퀸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한 클로로퀸이 영국 의료 현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자, 코로나 치료에 클로로퀸이 효과 없다 라는 연구 결과가 등장했다. 자, 지난 11일에는 미국 뉴욕 주립대 클로로퀸과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을 각각 또는 섞어서 사용했었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게임 챌린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얘기했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게임 클로저라고 했죠. 그 부분 자체는 조금은 오바된 부분이 존재를 했다라고 지금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새로운 백신과 새로운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도 원래 6월달은 백신, 7월달은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수급이 좀 더 집중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에 따른 관련주들은 뭐가 있을까? 그럼 앞에서부터 봤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6월달에 백신에 대한 임상이 한두 개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7월달에는 빠르면 7월달에는 셀트리온이 동물용 임상을
완료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자,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진행하고 있던 게 바로 혈장 치료제입니다. 그죠? 혈장 치료제는 일부 효과를 봤다라고 했었거든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문메드 관련주, 악템나 리바비린 이런 쪽도 한번씩 순환매가 다시 한번 더 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클로로킨 관련주들이 이번에 그러면 다들 이제부터는 여기에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 적어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되겠고요. 참고로. 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승인이 됐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도 꾸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RNL 치료제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사이토카인도 마찬가지고, 줄기세포도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가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당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한독을 했잖아요. 한독 넣으면 뭐 나와야 됩니까? 제넥신 나와야 되죠. 이것도 지금 현재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곧 결과 나옵니다. 지금 식약처 승인을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15일 내로 발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가 D-Day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그런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군들은 뭐냐. 일단은 이런 줄기세포라든지 앞서 봤던 항암제 관련하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 이런 쪽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 기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내 입장에서 또 봐야 되는 종목군들. 뭐 내일 봐도 되고 모레 봐도 되고 꾸준한 추세적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종목군들. 아, 오늘도 IT센이 오늘 급등했는데 IT센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세 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옆으로 행보를 조금 붙였습니다. 그죠? 옆으로 한 이틀, 3일 행보 붙이고 오늘 다시 한번 17% 급등 나오면서 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또 연출됐습니다. 자, 그만큼 뭐 뜸을 들여보면 더욱더 잘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이넥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라든지 또는 이 기업도 현재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업체입니다. 바로 제넥신과 그리고 제넨바이오 그리고 바이넥스까지 컨소시엄을 현재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ND 승인 계획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 지켜봐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긴급 임상 승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분위기상 웬만하면 허용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정화금 보겠습니다. 대정화금. 자,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료의약품을 납품한 업체예요. 그럼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SD팜이 있었죠. 그런데 이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원료의약품을 납품한 업체냐? 바로 유한양행발 원료의약품을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 특히 여기에서 또 우리가 그 레이저 티닙 관련한 부분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종목군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스코테가 요 세 가지는 함께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같이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우리가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이제 급등이 나타나면서 오늘 하루 동안 10%가 올랐는데, 자, 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 백신 관련해가지고, 콜레라 백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산을 했을 때, 빌 게이츠 재단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던 업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고, 지금 MOU 체결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빌 게이츠 재단에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무상 지원을 어느 업체든지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작용하면 주가는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형체가 없고 뭐 이런 그런 기업은 아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꾸준한 생산을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좀 더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종목군들이 내일도 크게 주가에서 움직임이 좋게
나타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5월달 했던 종목분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6월달 되고 오늘도 또 이익실현 했던 종목분들이 또 세 가지가 또 쏟아졌는데 그만큼 최근에도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신다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또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교육도 있는데요. 6월 17일과 18일 주식을 본인 혼자 하지만 뭔가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보겠다. 또는 이상루가 하고 있는 이런 매매 방법이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교육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거 할 때는 또 아낌없이 그에 따른 노하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루의 매매 기법과 매매 노하우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문의를 많이 하셨던 것이 주가 반등 계산기하고 적정주가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이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번에 또 기한 상관없이 무제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그에 따른 할인 가격이 또 있으니까요. 상품 혜택 참고하시고 또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